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그 핏박스 2.6에 새로 추가된 Remove Empty Space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스크립트는 그냥 클릭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. 뭘 해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이제 쭉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 이런 빈 공간들,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런 빈 공간들이 있으면 뒤에 있는 모든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이동을 시켜줘야 되죠. 이동을.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한다는 건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.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이만큼 또 옮기고 또 뒤에 거 옮기고 이런 작업 해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. 거기다가 물론 이런 거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옮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미세한 작업을 하시다 보면 미처 본인이 확인하지도 못하는 그런 빈 공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여기도 보면 얼핏 보면 모르는데 여기도 보시면 한 프레임 블랙이 들어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한 프레임 떨어져 있습니다. 아주 미세한 거죠.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최종 렌더링 걸었을 때 저런 쓸데없는 프레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걔를 걷어내든지 이래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맨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웃풋 내기 전에 한번 얘를 해주시면은 이 스크립트 실행해 주시면 이런 빈 공간들을 다 제거를 시켜줍니다. 자,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. 얘는 뭐 선택하고 이런 거할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시퀀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클릭하면 Empty Space를 제거를 완료했습니다라고 하고 OK를 누르면 창이 없어집니다. 그러면 모든 뒤에 그런 어떤 레이어들을 다 Empty Space 제거한 만큼 다 앞으로 당겨서 정렬을 맞춰줍니다. 컨트롤 Z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혹시 얘하고 얘하고 이만큼이 겹쳐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. 보시기 편하게 좀 위로 올릴게요. 자, 이렇게 돼 있다라고요. 요 구조 혹시라도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. 내가 뭐 타이트이나 이런 건 맞춰놨는데 해서 전혀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아요. 요만큼 걷어낸 만큼 뒤에 있는 모든 게 그대로 옮겨오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. 요 구조 헝클어지나? 전혀 헝클어지지 않죠. 그래서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최종 아웃풋을 내기 전에 이렇게 쓸데없는 빈 공간이 본인도 모르는 뭐 한두 프레임 정도는 진짜 좀 이렇게 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스쳐 지나갈 수 있거든요.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최종 아웃풋 내기 전에 한번 사용하시면은 그나마 좀 굉장히 유용한 그런 스크립트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